안녕하세요. 애니버스 교육부 박민입니다. 오늘은 애니버스 연합시험 우수작들을 보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버스 연합시험은 실제 고3 혹은 재수생 학생들이 모여서 연합시험을 치고 그리고 같은 주제로 평가를 받는 시험인데요. 저희 학생들이 어떤 그림들을 그렸고 어떤 그림이 우수작으로 뽑혔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 마루 밑에는 인간들의 물건을 몰래 빌려쓰며 살아가는 소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 세계의 철칙은 인간에게 정체를 들키면 그 집을 당장 떠나야 한다는 것. 한편 주인공 땡땡은 자꾸만 자신들의 물건이 사라지는 걸 의아해하던 중 어느 날 물건을 훔치는 요정을 발견하게 된다. 눈이 마주친 요정은 황급히 창문 밖으로 달아났고 땡땡은 황급히 뒤쫓아 나간다. 땡땡은 건물 뒤 오솔길로 도망친 요정을 따라가는데 이어지는 상황을 이미지보드, 상황표현, 칸바너로 표현하는 주제인데요. 마루 및 아르에티의 실제 시놉시스를 가지고 구성한 주제입니다. 오늘 살펴볼 그림은 상황표현인데요. 상황표현에 어떤 그림들이 우수작을 차지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오늘 자세한 점수는 밝히지 않지만 모두 오늘 평가되는 그림들은 우수한 A권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그림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이 실제 상황표현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아리에티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주인공이 마루 밑으로 도망가서 주인공이 마루 밑 아지트를 발견한 상황을 그려냈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화면 톤이 굉장히 균일하게 잘 깔려져 있고 빛을 잘 표현한 그림이라서 보기에 부담감이 없죠. 그리고 보통 이런 구도가 많이 쓰이지 않는데 인물이 상반신에서 잘리는 경우는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주 쓰이는 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별로 이 그림에서 답답하지 않고 표현이 된 것은 투시를 제대로 먹고 5점 투시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구도에서 투시까지 과투시가 아닌 1점 투시였으면 다소 심심한 그림이 되었을 텐데 답답하지 않도록 전체 구조를 과투시를 줘서 왜곡을 시킨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보면 이 주인공 캐릭터들, 요정 캐릭터들을 다양한 위치에 설정을 해두고 한 명으로 설정한 게 아니라 여러 명으로 설정해서 대비가 잘 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인물과 작은 인물, 어떻게 보면 소인과 인간의 크기 차이를 정확하게 잘 활용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소인들이 실제로 가져간 개체들이 아기자기하게 뭐 예를 들면 지금 신발 속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못으로 뭔가 걸어놓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단추나 구슬들 묘사가 됐을 때 예쁠 만한 개체들을 여기저기 많이 그려주었기 때문에 그림 분위기가 아기자기하게 잘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분들 중 하나인데 지금 이파리를 보시면 이파리 묘사가 굉장히 예쁩니다. 어떻게 보면은 풀 자연물 같은 경우가 저희가 되게 자주 그리는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묘사를 디테일하게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런 꽃이라든지 풀 위에 맺혀있는 물방울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세련되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꽃이나 풀 종류를 어느 정도 통일을 했지만 뒤쪽에는 다른 종류의 식물들을 배치함으로써 단조로움을 없앴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굉장히 잘 표현해준 것 중 하나가 이 뒤에 원경 레이어가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되게 짧은 공간임에도 뒤쪽으로 빠지는 공간감이 제대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쪽 투시는 명확하게 나와있지만 뒤쪽은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공간감을 표현하기가 어려웠는데 풀로 단순한 표현이지만 확실하게 거리감을 표현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요 그림을 살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그림이 개체가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림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개체를 많이 그리면 이런 모서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풀 사이사이 이런 것들이 정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중 하나인데요. 이 그림은 시험작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칭찬을 했던 그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 다음 상황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딱 보기에도 걸리버 오마주가 되어 있는 그림이죠. 아까 그림이랑 반대로 소인을 커다랗게 배치하고 인간을 좀 작게 배치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크기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뒤쪽에 소인들을 무지막지하게 다양하게 아기자기하게 배치를 해주면으로써 인간이랑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주제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소인이라는 주제가 나온 만큼 인간이랑 소인이랑 크기 차이가 잘 나와야만 이 주제 이미지가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제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보통 상황편이나 뭐 이미지보드 칸만화 주제들이 보면 주제가 나오고 이후 상황을 자유롭게 상상하여 표현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상.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한 자유로운 창의적인 장면을 만들어 달라는 뜻인데요.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뻔한 반면 장점으로는 좀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뻔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소인들이 어떤 재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묶어서 이렇게 가둬버렸고 소인이 그 사이에 인간의 집을 마구 털고 있는 실제로 도둑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굉장히 창의적인 캐릭터성이 보이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벽과 실내, 실외로 이렇게 공간이 나누어지는데 이쪽을 지금 제가 빨갛게 칠해놓은 부분을 눌러주고 바깥쪽은 비교적 좀 더 밝게 빼주고 하면서 거리감을 훌륭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시 같은 경우는 투시가 과감하게 뭐 아주 많이 들어간 투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약한 5점 투시가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하이엔글이죠. 이런 식으로 투시가 올라가고 있고요. 인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크기 대비를 많이 주다 보니까 여기서도 소인들이 앞에가 많이 잘렸는데 손이나 지금 동세, 동작 이런 것들이 다소 심심하기는 하지만 뒤쪽에 있는 커다란 인물이 그래도 전신이 거의 보이면서 그 답답함을 조금 없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인 걸 되게 잘 활용한 그림 중 하나인데요. 지금 보면 전체적인 톤이 따뜻한 빛과 약간 어스름한 이런 파란, 약간 시원한 그늘 그림자가 잘 표현되면서 되게 여름의 청량한 느낌이 잘 드러난 그림입니다. 일부러 톤을 좀 그래서 그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머지 톤에서는 되게 강조되는 다른 포인트 컬러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죠. 핑크톤과 노란색, 파란색 내에서 대부분의 색깔이 배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개체가 굉장히 많은데 정리가 굉장히 잘 된 그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뒤쪽에 아기자기하고 조그만 개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개체들이 깔끔하게 희끗희끗한 부분 없이 잘 채색이 되어 있죠. 사실 정리만 어느 정도 잘 해도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은 점수를 받기 훨씬 쉬워집니다. 그럼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밤 배경으로 조명을 안쪽을 밝게 하고 바깥쪽을 어둡게 밖으로 설정한 그림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에 비하면 다소 정리감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자연물이기 때문에 이런 이파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조금 정리가 덜 되어 있어도 인공물이 정리 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다만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뒤쪽 여기 보면은 이런 곳들은 정리가 다소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그림이든 뭐든 마찬가지인데 앞에서부터 시선이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시선이 돌아가는 게 이런 식으로 시선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앞쪽에서 점수를 충분히 딴다면 이 정도에서는 사실 정리가 조금 덜 되어 있어도 여기서 점수를 다 땄기 때문에 큰 분위기상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시간이 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화면을 다 묘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이 학생이 앞을 위주로 묘사를 한 것처럼 조금 중요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똑똑하게 진행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보면 여기 캐릭터가 빗자루를 들고 있다든지 가구로 쓸 법한 개체를 들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걸 표현하려고 했는지 정확하게 보이는 그림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그림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기는 다소 어려웠던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창문의 투시가 약간 오류가 생긴 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 스케치 단계에서 이렇게 투시가 틀린 부분이라든지 인체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을 발견해도 고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배경, 이런 부분 배경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보이더라도 지금 이 그림 안에서 인물이 딱 두 명밖에 없잖아요. 여기 이 소인과 인간. 근데 딱 두 명밖에 없는데 그 두 명의 인체를 틀리면 그거는 약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인물이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올수록 인체를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그림이 인체가 먼저 보여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로서 이 그림이 얼마나 예쁜지 제 분위기를 보세요 라고 자랑을 해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정말 아기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핀터레스트에서 되게 좋아요 핀이 많이 눌려져 있을 것 같은 귀엽고 깜찍한 그림인데요. 지금 보면 소인들의 캐릭터 동새들이 정말 귀엽습니다. 지금 되게 천진난만한 캐릭터 동작, 표정들, 개체를 활용한 것들도 되게 좋고요. 서 있는 동새라든지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안정적으로 시선이 이렇게 돌게 빠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 그림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림이 안정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좋으나 뒤쪽에 있는 인물이 소인인지 인간인지 다소 구분이 안 된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이 주제가 평소에 주제에서 잘 다루지 않는 판타지적인 요소, 그러니까 소인 같은 요소를 다루고 있는 것만큼 주제에서 평소와 다른 요소들이 나오면 꼭 보여줘야 되는데 이 그림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너무 좋았으나 주제 이미지에서 꼭 보여줬어야 하는 소인과 인간의 크기 차이에 대한 재미,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점은요, 앞서 그림에서도 되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정리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신호등을 보시면 정말 라인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쪽에 개체들도 사실 개체가 적은 그림이 아닌데 라인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따여져 있고 뒤쪽에 지금 라인이 없는 배경들도 톤이 깔끔하게 칠해져 있고 약간 희끗희끗한 부분 없이 흐린 부분 없이 깔끔하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선명하게 굉장히 잘 들어오는 것이 장점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딱 하나의 장면을 묘사했다기보다는 분위기로서 보여주는 그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소인과 인간에 대한 차이 그 부분만 여기서 좀 더 보여줬다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표현 우수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 그림들을 그린 학생들은 모두 우수학교에 진학을 했는데요. 올해도 연합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잘 진학할 수 있도록 애니벅스에서 돕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칸만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